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독특한 컨텐츠입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이 사마귀에게 색다른 먹이를 먹여볼 건데요. 이번에는 제가 충갈농장에 사장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입양을 받았습니다. 풀벌레 전문이잖아요. 자 근데 두 종류를 받았어요. 여기는 왕사마귀가 들어있고 여기는 넓적배 사마귀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 엄청나게 크다. 와 진짜 엄청나게 커요. 약간 흔한 사마귀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이쁜 친구.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왕사마귀. 제가 오늘 먹일 거는 바로 여기 버머리인데 조금 있다가 야! 그리고 여기 이제 폭탄먼지벌레가 들어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제가 사육통을 하나 준비했고 그리고 얘네는 이제 단독 사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클린 케이스에서 하나, 둘, 두 개를 준비했는데 얘네 사육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사육 방법 알려드리면서 겸사겸사 독특한 먹이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렛츠기릿! 자 처음으로 이제 이 친구를 한번 봅시다.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마귀거든요. 이 친구가 진짜 이뻐요. 딱 보시면은 짜란. 우와 진짜 배가 엄청 크죠. 넓적배 사마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. 이렇게 정면으로 봐도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. 오야 내 손 먹이 반응하면 안 된다. 오오오오. 오늘 넓적배 사마귀한테 전음을 한번 먹이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제 피를 먹었던 흡혈거머리입니다. 얘네들 아직 작아요. 아직 흡혈을 못하고 조그만 것들만 줘서 그렇지. 으아 징그러뜨게. 어 뭐야 쳐다본 거 뭐야. 자 사마귀한테 우선은 거머리를 한번 보여줘 봤거든요. 거머리야. 근데 거머리가 사이즈가 워낙하기 때문에 조금 좀 버거워할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사마귀 앞다리 힘이 진짜 웬만한 장수말벌이나 말벌꽃들도 꼭 붙잡으면은 다 이길 수 있을 정도여가지고 와 진짜 크죠. 이 친구가 제 피를 먹고 나서 엄청나게 커진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우리형 거머리라서 보통 한번 쓰고 나면은 이 친구를 더 이상 의료용 목적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. 사마귀가 지금 당황한 건지 아니면 쳐다보고 그냥 엄두가 안 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마귀가 그냥 굳어 있습니다. 자 우선은 1차는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. 좀 사이즈가 커서 애가 무서워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좀 작은 친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작은 거머리를 한번 줘봤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사마귀가 쳐다보고 있어요. 얘 쳐다본 거니? 야 뭐야? 야 머리 박고 뭐 하는 거냐? 뜯는 거냐? 야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 거머리를 핥고 있어요 지금. 거머리한테 묻은 물을 먹으려는 건가? 뭐야 거의 죽음의 키스 아니에요 이거면? 제 생각엔 물을 좀 핥아 먹는 것 같습니다. 방금 좀 충격적인데요? 그러면 옆에 한 마리 더. 이렇게 여유롭게 얼굴을 찍고 있습니다. 와. 아마 곤충 중에서 이렇게 머리를 씻는 애는 처음일 거예요. 와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거머리한테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이용할 줄은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. 자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자마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하루 쉬었습니다. 자 여기에는 왕사마귀를 세팅을 했어요. 짜란. 오 우선은 이 친구에게는 줘본 적이 없거든요.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바닥에 보인다. 사실 이 친구는 왕사마귀 중에서 좀 작은 편에 속해요 여러분들. 원래대로라면 오오오 먹는다. 오와오 잘 안 먹다가 먹이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닌데 오 결국에는 오 사냥을 해서 먹고 있는데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먹다가 떼다가 그러네요.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왕사마귀잖아요. 근데 왕사마귀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마귀인데 얘는 좀 작은 편입니다. 사실 좀 작아요. 진짜 작은 거고 진짜 큰 애들은 얘보다 덩치가 거의 1.5배 정도 커지는데 보통 사마귀는 7령에서 8령이 되면서 이제 성체급이 되거든요.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 먹지 못하고 탈피하고 잘 먹지 못하고 탈피하면서 부피 성장을 많이 못한 듯해요. 같은 종류지만 사마귀들마다의 그런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호리호리해서 처음 수컷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친구도 안 컷이고요. 자 그리고 어제 아무것도 안 먹고 했던 우리 넓적배 사마귀 하루 쉬게 해줬거든요. 근데 제가 어제부터 좀 봤는데 얘가 조금 뭔가 이상해요. 너 설마 연가시 아니지? 보통 여기 사육사는 이제 연가시 감염이 되거나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얘가 되게 가만가만 있고 먹이에 대한 이런 욕심이 없어요. 야 너 친구는 저기에서 거머리 먹고 있어. 너도 맛있는 거 줄게.
그리고 넓적배 친구한테 줄 거는 이번에는 산먼지벌레예요. 이게 산에서 조금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많이 볼 수도 있는 딱정벌레 친구인데요. 얘네가 바로 여기 사진, 그리고 바로 이거 보시면은 보셨나요? 연기 같은 거. 이게 순간적으로 내뿜게 되면은 얼굴이나 팔이나 아무데나 묻게 되는데 그 액체가 묻게 되면은 굉장히 따끔거리기도 하고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. 순간적인 이제 온도가 한 100도씨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안경 끼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쨌든 위험한 친구니까 조심하시고요. 옆에 친구한테는 이 폭탄먼지벌레를 한 마리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? 욕? 당랑권?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. 뭐야? 야, 핵펀치야 뭐야? 아이고 뭐야? 야야 뭐야? 야, 잡는 거야 뭐야? 아, 때린 거야? 야, 뭐야. 친구야, 여기 왔어. 친구야, 너 왜 이렇게 평화주의자냐? 너 왜 아무것도 안 먹어? 너 팔령 될 때까지, 성체 될 때까지 먹었을 거 아니야? 아이고, 짜잔, 맛있게 먹어. 이거 확실한 거는 이 사마귀들이 사실 이 딱정벌레류도 작은 것들은 다 잡아먹거든요. 이 꽃무지나 풋냉이 같은 거 분명히 잡아먹는데 저 딱정벌레를 안 먹는 이유는 얘가 유난히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이 친구처럼 이렇게 포식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뭔가 이상하다. 뭐 부채뜬 뭐 거머리는 한 마리밖에 안 먹고 뭐 폭탄먼지벌레는 뭐 원래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 뭐 성향상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폭탄먼지벌레를 한번 불개미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불개미 사육장은 아주 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은 여기다가 한 마리 줘볼까? 아마 폭탄먼지벌레도 공격을 하긴 할 겁니다. 아무래도 와, 넣어주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. 확실한 거는 폭탄먼지벌레도 아마 공격을 할 거예요. 왜냐면 자기만의 이제 엉덩이에 이제 화학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액체마저도 아마 불개미들이 핥아먹어서 이제 개미도 산을 쏘기 때문에 자기 체내에 축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 생각엔 30초 컷입니다. 이상하다, 사마귀 콘텐츠인데. 자, 렛츠 잇잇. 와,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육장이 진짜 크긴 커요. 이게 바로 자연이다. 이게 바로 자연이다. 이번에는 헬 스팡에 한 마리 슈. 와, 저 장난이 아닙니다. 폭탄먼지벌레가 진짜 아무리 강력한 산을 내뿜어도 사실 일절 뭐 피해가 없는 듯해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 넓적배가 먹어주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지만 이렇게 평화주의적인 이 사마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사마귀들은 우리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. 지금 현재 자연에서는 제가 한 3령에서 4령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요. 이제 한 7월에서 8월달 정도 되면 이제 5령에서 7령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눈에 띄는 사이즈가 큰 사마귀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다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. 그래서 기본적인 사마귀 사육 방법으로는 나뭇가지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 굳이 구조물이 없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로바망으로 간단하게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탈피를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또는 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바닥재는 이제 흙 같은 걸 좀 까셔도 되지만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. 병뚜껑이나 물그릇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친구들도 이제 냄새를 맡고 물을 찾아가서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나운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온순한 친구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키울 때 혹시나 이게 물리거나 그런 경우에 조심하기 위해서 항상 장갑을 끼고 만지시면 좋고요. 이 앞다리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. 진짜 아픕니다. 얘네가 순간적인 힘으로 빡 했을 때 진짜 아프거든요.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얘네들이 물었을 때는 뭐 피가 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순간적으로 물 수는 있지만 피가 나거나 그런 일은 얘가 물고 있는 거를 진짜 꾹 참고 계속 가만히 있을 때 날 수는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또 여러분들 또 물린다고 사마귀가 손에 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요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곤충을 먹으면서 살아가니까요. 어쩔 수 없이 만약 키우게 된다면,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하는 육식 곤충이니까요. 우리 여러분들 만약 집에서 키우시게 된다면 먹이 곤충을 찾아 먹이시고요. 가끔씩 채집을 해서 먹이시는데 그러다 보면 연것이 감염돼서 뭐 슬픈 결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개인적으로 풀벌 벌레 중에서는 저는 진짜 사마귀 키우는 거 진짜 재밌고 너무 정도 가고 멋있고 귀여운 것 같아요. 해서 오늘은 좀 얼떨결에 넓적배 사마귀가 아니라 왕사마귀가 거머리를 먹어버렸고 이제 불개미한테 이제 폭탄먼지벌레를 주게 되었는데요. 이 친구 제가 끝까지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컷도 만들어줘야겠죠? 남자친구도.
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우리 사마귀들 짱짱짱 귀엽죠? 자,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는 자연에서 한번 사마귀를 채집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상.